출산 전에 미리 육아에 대해서 공부해야 해요. 출산 후에는 아기를 돌보는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미리 공부하고 중요한 부분을 노트하면 출산 후에 노트만 봐도 금방 기억나기 때문에 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출산 전에는 미리 공부하고 출산 후에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출산, 모유, 수유, 육아는 모두 몸으로 겪어내는 거랍니다. 내 아기만의 특징과 반응을 관찰하세요. 신생아들의 특징은 비슷하지만 내 아기와 똑같은 아기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엄마와 아빠를 닮은 얼굴과 몸, 물려받은 기질까지 다 달라요. 부모는 내 아기를 자세히 관찰해야 해요. 내 아기가 배고플 때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 졸릴 때 어떤 몸짓을 하는지, 기분 좋을 때의 표정,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울기 전에 짓는 표정은 무엇인지 부모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아기 돌보는 것에 능숙하지 않아서 신생아실이나 산후 도우미에게 아기를 맡겨두면 내 아기의 반응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기의 반응을 모르는데 아기가 뭘 원하는지, 왜 우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부모가 하루 종일 아기 옆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관찰해서 알아낸 내 아기의 특징과 반응들은 부모에게 제일 값지고 소중한 정보입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 긴장하고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얼굴을 찌푸리고 몸이 불편한 것은 참기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와 똑같이 아기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감정은 성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아기는 표현이 미숙할 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제 엄마의 뱃속과 다른 낯선 세상을 처음 마주대하는 상황이에요. 초보 부모들은 아기의 신호를 단박에 알아채리고 해결하기 원하지만 신호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의 감정 상태와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공감해주세요. 공감은 내 아기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기는 부모의 자랑도 좌절도 될 수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육아서의 지침대로 했는데 매우 자람이 안 되는 아기를 보면서 답답해해요. 다른 아기들의 매우 자람이 부모 마음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아기의 느림을 기준 이하로 혹은 못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내 다그치는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내 아기의 느림과 미숙함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말이에요. 내 아기가 조금 느리다면 부모도 발맞춰 조금 느리게 가고 내 아기가 빠르다면 부모도 역시 빠르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내 아기의 빠름이 절대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내 아기의 느림이 절대 부모의 좌절이 될 수 없어요. 내 아기는 엄마, 아빠가 원해서 태어났고 존재만으로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어떠한 육아법도 아기를 많이 울려서 하루 종일 굶겨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아기를 키우는 순간순간 부모와 아기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내 아기와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쌓아가는 것, 엄마, 아빠의 평안과 사랑이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육아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